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 얼굴이 어때요? 핏빼 보입니까?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지금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영혼이 아주 행복합니다. 네. 이 행복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일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죠. 그러니까 그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 가버나움 동네 소문이 나서 그날 저녁에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했죠?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가버나움 동네가 그 문 앞에, 이제 베드로 장모 집 앞에 모인 거예요. 이제 저물어 해질 때, 이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었고 병 고침을 받는 행위도 일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에 기다렸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녁이 돼서 나왔다는 게 안식일이 끝나야지 병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 저녁이 돼서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보면 많은 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이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진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병자, 모든 병자는 육체의 문제를 의미하고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영혼의 문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육 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온 거예요. 네, 육체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문제, 두 가지 문제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건데 예수님의 행동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4절 한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사는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절실한 가운데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여기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고 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회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아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귀신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지 못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귀신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역을 하면서 병고침,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물며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도 그런 치유사역,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만약에 치유사역, 이런 기적의 사역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어, 더 전도해, 사람들 데려와라, 내가 고쳐줄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계속 살펴보면 계속 감춥니다. 이런 기적들을, 사역들을 감춘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라면 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시고는 그 사실을 감추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표적을 통해 하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너무 급하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매달리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극박한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른 거는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기복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번영신학, 다른 말은 또 고지론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신앙의 목적이 내 문제 해결, 또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들어주는 어떤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기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앙은요 아직 기독교를 모르고 있고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들이 가진 문제에 있지 않고 항상 그 너머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단지 그들이 가져온 그런 영육간의 문제 해결, 그런 소원 성취를 들어주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주면 진짜 뭐합니까? 어차피 살다가 사람이 또 병에 걸리고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 한시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온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또 다른 성경에서 하나 예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다음에 그 부모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만약 예수님이 치유 사역이 목적이었다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걸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왜 숨기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면서도 그 기적에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에만 이제 몰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바라봐야 할 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적만을 행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영육간의 문제 해결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 목적이었다면, 그냥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그냥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으면 다 불러놓고 그냥 다 병 나라 한마디 하시면 뭐 그 정도 능력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병 다 나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되게 피곤하게 일하셨어요. 예수님 잠도 못 주시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세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 앞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그 문제 넘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목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께 나가겠지만 결국 진정한 신앙의 목적지까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문제 해결에만 시선을 멈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 교회가 군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면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설교가 멈춰버리면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 절반짜리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연하게 그동안 퍼져 있어서 결국 한국교회를 이렇게 저급한 하등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복주의 안에 있었는데 결국 그 급성장이 그 알맹이 없는 그 부풀린 거죠. 누룩만 부풀린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실상이 드러난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시선이 가지 못하고 우리 영육간의 문제에만 시선이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하나님 지금 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제가 더 헌신할게요. 이런 혹시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다 해봤어요. 막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한번 보여 나타나 좀 주세요 하나님. 보여야 믿죠. 이런 기도도 했었단 말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쁜 말로 딜하는 거예요. 딜. 딜 알아요? 딜? 거래한다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잡고 막 우리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거 뿌리 뽑을 때까지 하나님 그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어지러워갖고 알았어 알았어 들어줄게 기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지로. 그 소원. 근데 그 안에 그 탐심. 내 소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식하고 막 맨날 며칠을 굶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땡깡 부리는 거죠. 나의 소원 성취,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어린애가 제멋대로 굴어도요, 우리 주빈이 막 딴짓해도 그냥 어린애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귀엽잖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늘고 교회 안에서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는 중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그거는 귀여운 게 아니라 징그러워져요. 이제 두 살짜리 아기가 이제 저한테 주빈이 처음 말할 때 아빠 아빠 이러면 오 우리 아기가 말을 하네, 어 너무 귀엽다, 우리 아기가 말을 합니다, 아빠라고 해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근데 주빈이가 10살이 됐어, 주아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아빠 아빠 이거밖에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상황이 심각한 거잖아요. 10살 됐는데 아빠만 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래요. 우리 신앙도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진짜 그런 유학이적 구약적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벗어나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한 신자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성숙한 신자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해야죠. 당연히 도와달라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 뜻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왕이 너 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랬을 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께 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수준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편에서 그래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의 자세가 나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가지고 막 금식하고 나무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때론 우리 편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런 고난들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죽을 것 같은 문제인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얘한테는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약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든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자꾸 내 상황에 놓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라니까요.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레파토리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한 2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요소 핵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손가락을,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 사자성어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서 달을 보세요 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발을 보세요라 했더니 발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견월망지라는 한자 성어인데 저 달을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을 봐야 되잖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말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네. 자. 즉 예수님이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함구하잖아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예.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작 그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 그 예수님의 기적에만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최소화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손가락 기적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고도 귀신에게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신앙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문제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손가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 신앙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에 은혜와 유익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저급한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복주의적 그런 만연하게 뻗쳐있는 그런 기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떡을 엄청 얻어먹고 물고기 먹고 그 사람 5천명 넘는 사람들 그 당시 얼마나 그 기뻤겠어요. 놀랐겠어요. 그 기적을 맛보고. 그런데 결국 그 5천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어디로 갔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것만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 참된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은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비교되는 세상 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이 표적을 동반해요. 이 기적을 동반하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그런 수단이지 그 기적, 그 표적 자체가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앙이 가지 못한 자들은 그냥 물고기랑 떡 같은 거 다 주워 먹고 얻어 먹고 그냥 자기들 일상으로 돌아가요. 또 자기들. 그래서 또 배고프면 하나님 또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표적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세상의 눈먼 자들, 보기는 볼 수 있으나 정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인 자들, 그 눈먼 자들에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장악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곳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귀신이 쫓겨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역사가 종결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살다 또 죽을 거, 한번 배불리 먹고는 또 배고플 거, 그거 단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달을 보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10년 넘게 전해도요 안 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변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다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왜 안 변하지? 분명히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끄덕끄덕. 근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뭐냐면 그냥 땅의 것을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땅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자기 배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예, 그들의 신은 자기 배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좋아 이해는 하겠어. 근데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러니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듯이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그 수준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교회가. 그러면 한 가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치유사역이 나오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날까요, 아버님?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지금 죽은 자 살린 기적 같은 거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거짓부렁이 아닐까요? 왜 이때 이렇게 많은 막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 그런 사역들이 안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시대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성경이 완성되어서 주어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주어진 곳에는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람은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기적 자체에만 몰두합니다. 참다운 믿음과 신앙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기적 자체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선지자들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또 천사들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모든 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 아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야, 이 지옥 있었네요. 우리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저 나사로 다시 좀 살려서 보내주셔서 지옥 있다고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거기 선지자가 있고 모세의 글이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그들은 믿음을 얻을 수 없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지금은 굳이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도 기적을 최소화한 것처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눈감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어요. 기적에 현혹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아직도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미지의 그런 곳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런 의료시설, 이런 병원들,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또 병원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적을. 예. 그러나 완성된 성경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금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지, 그런 기복주의적, 그런 은사주의, 예,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유사역, 은사주의 이런 것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에 뭐라 그러냐면,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너의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해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너 제사함을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수군댑니다. 뭐야 저거, 네 제사함을 받았어. 이거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야, 병을 고쳐달라니까 저거 병은 못 고치니까 이상한 말을 하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네. 이렇게 수군거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 사람들아, 병 고치는 게 쉽겠냐, 너 제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냐 하면서 병을 고쳐줘 버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즉 하나님 나라, 구원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본문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나라를 보라니까 이 손가락만 보는 놈들아, 그러고 그 도움을
그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시선을 거기만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서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요, 여러분 문제에 두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소망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이 그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그런 기도,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육에 속해 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내 문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얽매여서 이 땅의 것들 바라보고 이 문제에만 내 시선을 두지 말고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내 신앙의 기준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여러분 그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시선과 기준을 두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